제4단 침실 중앙회담 고민대 대표 이승합입니다. 그 제주 평화 인권 헌장안 제5조에 보면은 도민은 4.3에 대한 내국과 편의에 대해 맞서 우리나라의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도는 4.3에 대한 내국과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려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무엇이 4.3에 대한 내국과 편의인가 제주도에 지기하고자 합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남조선 노동당 공산주의자들이 도내 경찰 지선 12개를 동시에 습격하여 지선을 불태우고 경찰과 양민을 학살한 명백한 역사적 진실, 경찰 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 인사 등 민간인 사망 8명, 부상 19명, 남부당 인민유격대 마을자위대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왕 사망 2명, 생포 1명을 이야기하면 4.3에 대한 외국과 폄훼인가요? 4.3사건 제1대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찰 반란사 사건 직후인 10월 24일 대한민국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항전했다고 이야기하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 남로당 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 김달삼은 박헌현 지령에 따라 살인 방화 테러로 제주에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5만 2,350명이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앞장서고 주장하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11월 1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라고 분명히 천명한 것도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 마지막으로 제주 4.3 사건 발발의 주체는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남조선 노동당은 조선 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조선 노동당 당령은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세계 국가 건설 목표란 점은 한 점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